이번에 시장의 키포인트 신중호 앵커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이야기부터 열어볼까요? 네, 첫 번째는 숨고르기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간밤에 미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 이상의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조금 좀 조정이 시작되나 이럴 수 있지만 또 다우는 또 플러스를 보였거든요. 이렇게 이제 시장 자체가 좀 혼조세를 보인 거는 최근에 나스닥이 워낙 급하게 올랐어요. 급하게 올랐고 저희가 이제 금리 인상 내지는 금리 결정을 다음 주에 FOMC를 앞두고 그렇죠. 있는데 어제 또 호주의 중앙은행이 깜짝 금리 인상을 하는 바람에 거기다가 캐나다 중앙은행도 금리 인상을 단행하니까 아직 금리 인상의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구나라는 우려감에 간밤에 달러화도 좀 강세로 보였고요. 더불어서 국채 금리도 상승을 하면서 고밸류에이션 성장주 중심인 나스닥이 다소 하락폭이 좀 깊었습니다만 사실 이좀 시장에서는 그 긴축에 대한 부담감을 어느 정도 좀 소화는 하고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뭐랄까요? 차익 실현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핑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물론 이제 FOMC가 다음 주에 열리는 부분들이 6월은 스킵한다. 동결의 가능성이 70% 이상 넘기 때문에, 만약에 연준이 동결이 아니라 만약에 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되면, 상당한 쇼크, 충격, 변동성이 유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준 의원들이 이제 우리는 좀 스킵할 거야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블랙아웃 기간이거든요. 말을 할수 없는데 조금 믿어왔었던 부분들이 행여나 호주와 캐나다가 올렸기 때문에 혹시라도 모를 그런 리스크 그런 부담 때문에 좀 숨고르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이후에 7월에는 또 금리 인상의 확률이 66% 이상 되다 보니까 가파르게 올라왔었던 부분에서 다음 주 FOMC 이후에 나타나는 어떤 파월의 코멘트 그리고 전체적인 스탠스 시장 반응을 보고 가자라는 그런 숨고르기 장세가 이번 주좀 진행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하필 호주랑 또 캐나다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시기에 연준들의 블랙아웃 시기가 겹치다 보니까 불안감이 조금 더 예, 가해지는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숨고르기였고요. 두 번째 열어볼까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쏠림 현상이 좀 완화되는 국면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연초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빅테크 지수들을 보면 지수 자체가 60% 이상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종목들은 뭐 70, 80%, 100% 오른 기업들도 있는데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마어마하죠. 엔비디아를 갖고 계신 분들이 지금 뭐 어깨가 이렇게 그쵸. 올라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상당히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건 빅테크만의 시장인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주가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려면 빅테크나 일부 업종이 아니라 다른 업종으로도 매기가 확산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던 차에 물론 나스닥은 하락을 했지만 최근에 에너지라든지 그리고 지역은행 같은 경우도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사례 아니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경기가 바닥을 좀 저점을 만들어 갈 때에 나타난 현상은 성장에 대한 희소성으로 뭔가 성장 그리고 혁신을 이끌어주는 업종을 좀더 점수를 쳐주다가 결국 경기가 조금씩 괜찮아진다 그러면 흔히 얘기하는 뭐 은행주도 좀 샀다가 아니면 이제 에너지라든지 소재 업종으로 이제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다소 불편할 수는 있지만 나스닥은 빠졌지만 어제 또 다우는 올랐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아 쏠림 현상이 좀 완화돼 가는 국면 그리고 쏠림 현상이 강할 때가 사실은 시장이 뭔가 퍼포먼스가 강해 보이지만 완화될 때는 어떤 업종은 좀 하락했다가 어떤 업종은 또 오르고 이런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국면은 좀 극단적인 쏠림 현상이 완화되면서 다음 이제 경기의 회복을 기다리고 그리고 그 다음 경기 회복에서의 주인공이 무엇일지를 찾아가는 과정이지 않겠냐 이렇게 해석해 볼수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올랐던 섹터들이 조금 숨고르기 양상에 들어가면서 이거 더 이제 시장 맞아요.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조금씩 퍼지는 부분이 이제 시장의 회복의 단계로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마지막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는 하방 경직성이에요. 이거 오늘도 이제 S&P에 그리고 나스닥에 변동성이 발생하다 보니까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가 지난 2021년, 2022년 내내 하락장을
겪고 나니까 최근에 좀 증시가 가파르게 올라오는 부분들도 약간 뭐랄까요? 이걸 계속 끌고 가야 되느냐는 그런 우려들이 있으니까 이제야 원금 보장이 원금이 회복이 됐는데 아니면 이 정도 수익이라도 좀 챙겨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 시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보시면 지금 S&P 500에 대한 선물 포지션이 있거든요. 상방에 대한 포지션도 있고 하방에 대한 포지션도 있는데 지금 하방에 대한 포지션이 상방에 대한 포지션보다 워낙 많기 때문에 데이터로 보여드리면 아마 이제 놀랄 텐데 금융위기 보다 더 많은 포지션이 쌓여 있어요. 그만큼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좀 경제 성장률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높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오더라도 계속 빠질 거야 라는 그런 시선들이 많다라는 거죠. 미국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고 있는 게 뭐냐면 또 이 곱버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코스피가 하락하는 거에 대한 이 인버스인데 레버리지 인버스. 여기에 된 상당히 많은 자금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은요, 이렇게 뭔가 쏠림 현상, 그리고 극단적으로 비관적이거나 극단적으로 낙관적일 때 시장은 좀 바뀌는데 지금은 극단적으로 낙관적인 게 아니라 다행스럽게도 아직도 극단적으로 하방에 대한 베팅 아니면 헤지 포지션이 많다라는 거죠. 이럴 때는 오히려 물론 최근과 같이 약간의 어떤 변동성, 바닥에서의 변동성은 있을 수 있지만 고점에서 우하향하는 시장은 크게 발생하진 않았다라는 그런 과거의 경험치도 있다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려보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뭐 FOMC 이후에 또 시장이 또 출렁출렁 거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나오겠지만 이미 우리는 0%에서 5.25% 올라오는 그 고통의 기간을 1년 반 동안 거쳐왔고 지금은 이제 조금 마무리되는 국면에서 업종이 확산되거나 쏠림되거나 이 안에서의 옥신각신하는 시장이지 계속적으로 우하향 시장은 아니다. 왜? 이미 하방에 대한 포지션을 상당히 많이 쌓아놨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역발상적인 아이디어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인데 사실 하도 이제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네. 이거 조금 올라가도 다시 내려올 거 아니야라는 불안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그래도 조금씩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키워드 시장 키포인트 함께 하셨고요. 월가외부 시간에서 더 자세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키포인트였습니다.